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2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늘은 유언의 효력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가 9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갑자기 9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4절에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그 다음에 유언의 효력을 입는 것.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을 얻는다. 근데 그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유업을 잊죠. 그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그 유업을 얻는데 그 유업을 얻는 것은 누군가 그 아버지가 유언을 한 대로 상속자가 그 유업을 얻는 걸 말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 유업으로 기업을 얻게 되어질 거다 이야기를 하고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 해야만? 죽어야만 죽은 후에 유효하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9장 이제 16절 17절이 한 이후에 뒤에 말씀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자, 기업을 얻는 자가 나오고 유언을 얻는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언약이 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이 유언이 그 유효하고 효력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유언한 자의 유언이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유언은 바로 누군가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상속자에게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러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지만 그 유언의 효력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유언의 효력을 내가 입는다는 그것은 유언인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언약의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신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물론 창세기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주와 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삼겠다라는 약속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 안에 많은 민족이 있고 그 나라 안에 많은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도대체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 그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자 로마서 우리 5장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죄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이미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후손들이 다 죄가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 안에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약속을 하셨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일에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라에게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세워야 나라가 존재하죠.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율법이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세우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법서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한테 모세가 기록된 언약서를 읽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서 피로 맹세를 하고 언약으로 땅땅땅 한 거예요. 첫 언약도 피로 완전히 픽스가 됐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어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것을 범죄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똑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법이라는 게 세워져 있고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법을 지키면 나라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어요. 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 이것을 첫 언약을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인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주신 게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 그렇게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는 어떤 자가 되어지냐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언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한 상속자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종이나 다름이 없어서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하나님이 율법 아래 놓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율법의 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도록 그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래서 배제시키려고 그래. 율법은 구약이야.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신약의 복음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굉장한 툴이라는 거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 두었다는 게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서 자기가 그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받은 저주를, 내가 받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율법을 내가 뭔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저주 아래 놓인 것을 알게 하니까 그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자기가 그 죄를 진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야. 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면 그때 온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내 죄를 깨닫게 했던 율법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아, 내가 죄 아래 놓였구나. 저주 아래 놓였구나. 그랬을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아, 난 죄인이야. 난 이제 저주 가운데 죽었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놓였구나라는 깨달은 다음에 분명하게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율법의 역할인데 그 율법의 역할은 내가 저주 아래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인 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같이 비례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죄가 이만큼 올라오면 은혜도 이만큼이어야 돼요. 똑같이 내가 요만큼밖에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은혜도 요만큼밖에 몰라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를 입다니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난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만약에 의로워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 율법 아래 매였다라는 얘기는 율법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 피로 세운 첫 언약, 그 첫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어졌어요. 그 율법으로 맺어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혼인예식으로 여겨요. 혼인서약으로. 율법이 피로 세워서 첫 언약이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 혼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도 혼인예식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 혼인인식을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놓이는 것이 율법 아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 땅에 육체를 있는 동안에 나와 혼인예식을 치르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누구예요? 율법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삶을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나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나는 복음은 나한테 아무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복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피로 내 죄를 사해줬다 그래도 내가 그 율법 앞에서 맨날 죄인인 것만 생각하고 내 부족한 것만 돌아보고 나의 그 더러운 것만 보고 앉아있다면 나는 저주 아래 놓인 자요. 그걸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나는 스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의 권세가 없어져야 돼요. 율법의 권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을 육체 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너는 죽을 자야.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죄의식이라는 거를 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자기 스스로가 죄의식에 넘어져 버려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도대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죄의식으로 넘어지게끔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럼 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다면 복음은 절대로 역사되지 않아요.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역사돼. 자, 유언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죽을 때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 그랬는데 그 유업이 뭔가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 한 그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세우시고 첫 언약을 피로 율법으로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속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사도바울이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찾아가 보셨어.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 전서 7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내는 자기 임의로 시집 못 가요.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를 맺으면 간통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렇죠?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고린도전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혼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첫 남편, 둘째 남편. 자, 우리에게 첫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첫 남편이 하나님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혼인 서약을 해서 관계, 법적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도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법, 첫 번째 법인 율법 아래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건 바로 첫 남편에게 속해 있는 자인 거예요. 첫 남편에게 속히 있다가 첫 남편이 죽으면 내가 새 시집을 갈 수 있어. 율법이 죽으면. 그렇죠? 그 율법이 죽을 때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을 때 율법은 죽었어요.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율법의 용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첫 피로 세운 언약 그것을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앞에 유언블러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유언은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첫언 이야기 피로세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 한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율법의 매임, 율법의 권세를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첫 언약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율법의 값인 죄의 사망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인 율법의 권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 첫 율법은 우리에게 육체를 있는 동안에만 잠깐 있는 신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신랑들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 육체의 신랑들이 영원한 내 신랑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신랑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리메르를 하는 거예요. 리메르.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짜 신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상속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혼인을 이룰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언의 효력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율법은 나에게 죽은 법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나한테 율법은 죽은 법이어야만 복음이 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분명히 주어지신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시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혼인되어진 서약서. 두 번째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은 완전한 피 흘림이에요. 첫 언약이 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짐승의 피로 흘려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피 흘림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그 영원한 언약의 효력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아까 상속자일지라도 어릴 때는 그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 아직 연약할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어릴 때 얻은 아내, 어린 아내, 구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린 아내, 왜 어린 아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제 율법의 노임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지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받는 유언의 법적 효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에게 그 효력이 이루어진다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율법을 죽게 만드시고 우리로 율법의 그 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여 준 것. 이것이 유언의 효력을 받게끔 되어진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죽었어요. 잘못 이해돼서 율법은 신약의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 그 말은 아니고 율법에 더 이상 매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지 율법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 말씀을 받을 때 법으로 받아서 내 죄를 깨닫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된다?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서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믿음에 대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에 대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뭘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죄도 올라오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죄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죄를 또 져요. 또 회개해.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죄는 죽었어 나에게.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에 절대로 내 생각도 마음도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내 스스로 자책하는 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나한테게 죽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두움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권세는 끝났어. 명령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어. 너희는 더 이상 내게서 역사하지 못해. 너희는 내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해. 딱 물리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깽깽깽 도망가는 거야. 어떤 그림자가 어떤 어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지배한다면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유업을 다 가지셨어요. 그 유업의 효력이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첫 남편이 죽었어. 내 새 남편이 너무 좋아. 여러분, 여러분한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의 그 진한 교제,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과 진하게 예배하는 사랑의 교제가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그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내가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신부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나를 지배해. 전남편이 자꾸 나를 지배해. 내가 새로 시집을 갔는데 죽은 전남편이 맨날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그리고 맨날 그 남편만 생각해. 그럼 새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율법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믿으세요? 죽었어.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죄를 죄로 주장하지 못해요. 죄를 죄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 그래서 유언이 죽어야지만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 유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그 유언이 내 것으로 온전한 효력이 받아지려면 예수님 십자가 준 거와 함께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무슨 모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두움의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그런 게 보이면 명령하세요. 아멘.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내 앞에 어프로치라는 거. 내 앞에 그걸 보이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 법이 날 지배하는 법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법에 지배를 받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죽었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다. 나는 새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 법은 나한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주님이 하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늘의 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 이 복을 가졌다는 걸 인정조차도 안 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복을 누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이 있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빨리 율법 앞에 섰다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모든 것들이 죽었으면 죽은 거에서 끝나서 난 자유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야. 그리고 방종하라?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 그랬잖아요. 그 유언의 법적인 효력을 다시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새 신랑으로. 예수님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으로 결혼을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유언의 효력을 내가 오늘 보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똑같이 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죽을 죄를 져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내 죄 사함 받은 걸 물러주세요. 물러. 너도 죄인인 거 지불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면 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너도 율법 지켜. 똑같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만 달란트 빚진 자, 백 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는 자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이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야 돼요. 나만 율법에서 자유한 자야 해놓고 저 사람은 율법의 자유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 율법에서 자유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율법의 지배를 안 받으면 다음 법으로 지배를 받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자다. 아멘.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내 의가 없는 게 겸손. 겸손은 내 주장이 없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내 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에 감사만 할 뿐이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묻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하거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장하도록 진리가 내 허리 띠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의 능하신 손,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앞이 캄캄하게 막혀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나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나타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음부의 권세예요. 내 앞에 막혀있는 음부의 권세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모든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길은 막혔던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일 아니요. 주님의 기도응답은 어떤 이런 걸까? 이렇게 올까? 이렇게 하실까? 확 재이고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내려놨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가 저렇게 응답하시가 처음에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요.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짧은 생각의 소견과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맡겨버리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멘. 피를 놓고 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피를 걸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당신의 피를 걸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으면 그 피를 주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느냐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피는 바로 그 말로 나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그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유언의 효력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다라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보니 아 겸손이구나. 겸손해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인 걸 무엇으로 증거했어요? 십자가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면, 그냥 믿으면 은혜가 나를 살려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끝까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은. 근데 우리는 육체의 법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법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법에 속한 자예요. 육체의 법은 죽었어요 나한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말이에요. 엎드려라. 너는 없다. 주님이 하신다. 그게 근신이에요.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를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이끄시는 대로 난 가야 되니까 늘 깨어서 봐야죠. 마귀가 무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갈까? 그들의 끝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 그렇다면 주님이,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세우시고 그의 교회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신부로 삼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를 신부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가 정혼한 사이인데 뭐만 하면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만 하면 돼요. 그것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어지냐.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내시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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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친히 온전하게 해요. 친히. 여러분 걱정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맡기시고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호흡같이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무릎 꿇고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구별해서 하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랑 내신 우리 그리스도를 맞으려면 신부로 단장을 해야죠. 어떻게 단장하라 그러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의 속사람,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과 혼인한 이 사람, 그것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단장하라. 썩을 육체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적 사람으로 단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유언의 상속자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언의 효력을 받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셨다는 거.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혼인으로 약속의 유업을 우리로 하금 유언의 효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그 상속되어진 유업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누리지 못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만 누려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누려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여야 돼요.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이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로 인해서 율법에서 죽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내 의도 없는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나를 친히 온전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더러운 게 자꾸 드러나면 할렐루야. 이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할렐루야.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니 주여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 나 때문에 불의의 병기를 옆에다 두시면서까지 우리 남편이 나 힘들게 할 때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야. 너 때문이다. 너무 저를 잘 아시니까 너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힘들게 하면 너는 안 보지 않니? 안 만나지 않니? 그러셔요? 맞아요. 그랬어요. 난 진짜 누가 나 힘들게 나 안 봐.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은 옆에 있으면서 안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안 볼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그냥 징징징징징징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징 짜면서 뭘 했냐.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율법에 대해서 넌 죽은 자 이런 말씀이라도 좀 알았었으면 좀 도움이 됐겠어. 근데 아주 나는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이 혼자서 이거를 자습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매일 죽는 기도를 하는 거야. 매일 죽는 기도. 그러면 네가 얼만큼 죽었나 시험해봐. 그래서 매일 죽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남편을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나 저울질을 했는데 내가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대치가 없어. 옛날에는 잣대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 요만큼 잘해? 그러면 나도 기분 좋아서 잘해. 너 요만큼 나한테 못해? 그럼 나도 요만큼 너한테 못할 거야. 이 그 육체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 그래서 이 잣대를 댔는데 주님은 무조건이니까 나도 무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요.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그냥 이뻐 보이게 해주시니까 그냥 무조건 이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도록 훈련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남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퍼져나가요.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미워했는데 그 잣대가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가 보여지니까 허물도 보이지만 아,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구나.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 아, 장단점이 보이는데 그 장점이 크게 보이고 그 장점 앞에 아, 나는 저런 부분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어. 참 귀하다. 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고 원수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내 속사람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안전한 심령된 썩지 않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라는 이야기. 누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죽으니까 주님이 하셔라.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안정된 심령,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그 능력의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유언의 효력을 받는 자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 되신 줄 믿으시기를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